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믹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고통은 지나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깔뚱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처음 켰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고통이 이렇게 좀 지나가려고 그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물가 상승률이 9.1%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유가가 120달러를 찍고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철광석이나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50% 이상 급락을 했어요. 정점을 찍으면 그 정점 이후에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잘 온 겁니다. 항상 최고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랬죠. 유가가 150달러까지 간다. 근데 갔습니까? 결국 120달러까지 제가 정점 얘기하고 123달러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고의 공포와 최고의 위기가 온 순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니치 마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 여러분들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왕처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들이 투자하는 방법, 알투자법, 로얄 투자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은 속담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취를 하고자 할 때 많이 듣는 외국 속담입니다. 노 크로스, 지름길이 없습니다. 노 크라운,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러니까 왕관을 못 쓴다는 거예요. 지름길도 없고 왕관도 못 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노력해서 결국은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속담이랑 비슷한 게 뭐예요? No fame,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그냥 살면 크로스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돼요. 정도를 가든 어떤 길을 가든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왕관을 쓰려는 거잖아요. 혹은 개인 얻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은 고통도 얻어야 되고요. 또 정도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투자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이것은 고통이 있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로얄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장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2010년도 때였나요? 2008년도 때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국민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모래시계 말고요. 야인시대라는 김두한의 일화를 담은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퇴근을 촉박시켰죠. 굉장히 빨리 퇴근해서 택시까지 타고 와서 이걸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핫했었는데 근데 그 야인시대에 그 김두한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두한 씨가 워낙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아마 저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합니까? 탁 물어보니까 김두한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너무 많이 맞아봐서 이제는 어디를 맞으면 아픈지를 알고 이제는 그 피해야 될 자리를 알더라. 뭐야,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맞았어요. 공매도도 맞아보고 그리고 뭐예요? 금리 인상도 맞아보고 물가 인상도 맞아보고 0.75% 주목도 맞아봤어요. 그죠? 이제는 다음에 0.75%가 오면 조금은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1%짜리가 오더라도 0.75%를 맞았으니까 예방주사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제는 그 시기라는 거죠. 극복해가는 시기. 혹은 면역이 되는 시기. 극복해가는 시기는 취소하겠습니다. 면역이 돼가는 시기죠. 면역이 돼가는 시기. 이 시기에서는 뭐 해야 돼요? 정도 투자법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더라. 제 로얄 매매법. 딱 로얄하니까 뭔가 되게 럭셔리하게 느껴지죠. 사치스럽게 느껴지죠.
진짜 이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어떤 기업들일까요? 봅시다.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나와야 된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제조업 기반으로 하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억 저평가 구간으로 굳이만 제가 좀 작은 종목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바이오 기업 외 엔터 기업들은 100 곱하기 30이니까 3000억 그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영업이익 100 곱하기 100도 갈 수 있죠? 1조. 예. 네. 요런 기업들을 펄 기준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분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30억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돼요. 분기 30억은 또 뭡니까? 자, 분기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4면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0인데 이 4를 빼는 거죠. 4개 120억. 약 분기에 30억씩 나온다는 얘기는 1년에 100억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왜 두 개를 구분했었습니까? 자,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작년 기준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직 추정치가 안 나왔으니까. 자, 스탁은 플로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즉 멈춰있는 땜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만약에 과거 어떤 데이터 가치로만 유효한 거지 미래에 대한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분기 30억은 올해라는 거죠. 올해. 자, 분기 30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분기가 1분기 적으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1분기 반향 혹은 2분기 반향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100억 혹은 30억에서 자, 이제 일단은 잘 번다. 잘 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자, 부채 비율이 100% 이하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고 유보율이 500% 이상입니다. 유보율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부채 비율 100% 이하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자, 유보율 500% 하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곳간에 갖고 있다. 자, 잘 버는데 잘 가지고도 있습니다. 로열 맞죠?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러한 종목이 시가총액이 2000억 이하라는 거는 뭐예요? 평가절하되었다. 평가절하되었다. 근데 여기서 주봉박스권 지지대 확인은 뭐냐면 상승을 했다가 멈추는 자리가 어딜까요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제가 그림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 50%, 100% 가능성을 확인한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 로얄 종목이니까 우리는 50% 종목 혹은 100% 수익 종목을 확인한다. 단, 신용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고관여 종목은 제외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왜? 악성 매물과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평가된 차트에서 어떻게 공략해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웹툰이죠. 웹툰. 네. 웹이라는 건 뭐냐면 www쯤 할 때 그 웹인데 인터넷, 그죠? 툰은 뭐예요? 카툰, 만화. 인터넷 만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저희가 그 무슨 뭐 비디오방 혹은 뭐 비디오방 말고 만화방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때는 뭐냐면 그 뭐 3일을 줘요, 기간을. 혹은 일주일을 뭐 5일을 줍니다. 그럼 뭐 300원, 500원을 주고 그 만화책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1박 2일이니까 막 10권 사가지고 막 보고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게 또 귀찮아. 그럼 또 다음날 갖다 주고 다다음날 갖다 주고 연체료 붙죠,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만화예요. 근데 이 만화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그 어떠한 그런 그 천천히 읽는 그 맛? 책을 넘기는 맛? 이런 게 있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확장성이 없어요. 누가 이 만화책을 빌려가면 그죠?
누가 이 만화책을 빌려가면 나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만화방에서 그걸 막 두 권, 세 권, 네 권 똑같은 걸 갖다 비치할 수는 없으니 어떤 똑같은 기회비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웹툰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게 되냐면 뭐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웹툰, 기타 웹툰들이 나오면서 수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안 갖다 줘도 돼.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는 게 뭐 지금은 뭐 300원까지 그렇지만 옛날엔 100원이었어요. 100원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결제도 쉬워. 이러니까 어느 순간 이 인터넷 만화에 대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로직이 뭐예요? 기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앞당겨 보고 싶은데 그 궁금한 거야. 무료로 굳이 봐도 되는데 그 간지러움.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엄청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우리나라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웹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뭘 그렇게 잘하냐. 감성적인 섬세한 터치가 기가 막히고, 묘사가 기가 막히대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토트넘 선수들이 와 있죠. 예. 네. 근데 다들 어때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이런 훌륭한 문화, 시민의식.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만화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대형 미디어는 웹툰 관련 주다. 실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잘 나오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국내 기대 가치로 이게 거의 30, 15배 갔어요. 엄청나게 갔죠. 15배면. 15배 가고 나서 내려옵니다. 네, 50% 내려와요. 그리고 멈출 듯 하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요.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면은 원점이 돼버리니 여기서 이제 다시 지금 사야 할 땐가 라는 의문을 만들게 되죠. 사야 할 때인가? 사야 할 때인가? 그 사야 할 때인가를 딱 뒤집어 보니 매출액이 한 3천억 단 정도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72억, 123억, 오히려 161억으로 최대 실적이 나와요. 161억. 그러면 이게 10배만 하더라도 컨텐츠 기업이거든요. 161억에 10배면 1610억이 나와야 돼요. 150억이 하더라도 15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 엔터 컨텐츠는 3배까지 되니까 약 4천억이 가도 무방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시장에 유동성 부족이죠. 자, 근데 보니 부채는 적고 자본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한 1500억, 600억 할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이 종목도 지금의 한 5배니까 거의 1조를 바라보는 기업이었죠. 자,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두렵습니까?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일단은 기둥이 미래에 지향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영업이익 100억 이상의 부채비율 100% 이하의 유보율 빠방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차트 상황에서는 뭐예요? 항상 2천억 이하의 요 지지대 구간. 요 구간. 요 지지대 구간. 여기가 만약에 2천억인데 여긴 왜 안 됩니까? 아직 시작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누구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죠. 부모를 찾아가죠. 뭐 내가 그 마음에 있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에게 의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원래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기를 충전하고 이 험난한 시장 참 힘들었다. 나 조금만 충전하고 갈란다. 그렇게 하면 충전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사실은. 주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차피 주식의 근간 만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 주가가 16,000원에서 36,000원까지 갑니다. 두 배 정도를 가죠.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어요. 아, 나 너무 힘들었어요. 에, 나는 인플레이션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나 참 집이 그립더라. 예, 나 참 세상이 미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요. 밀려서 다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뭐였다고? 난 원래 왕이었어. 난 원래 로얄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수인 거야. 뭐예요? 가수는 한번 무너져도 또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내가 잠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풍파가 지쳐서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된 게 뭐예요? 진행됐는데 딱 까보니 너의 역량을 보여줘 했더니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그 기타 다른 부분들보다는 그러면 영업이익이 200억이면 2천억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본도 3천억대가 나오는 거예요. 전년 동기가 778억인데 전년 동기라는 거는 2021년 03월을 얘기해요. 2.5%가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건 시총 2천억 밑이라는 전제는 깔립니다. 항상 이게 저점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품을 수 있는 자리고 그 품을 수 있는 자리에서 2천억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분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쉴지 더 곁에 있을지 항상 기본과 기초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두각받을 수 있고 요즘에 한동안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또 한동안 인테리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뭐 집을 이렇게 이런 before and after 집을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떠한 로직 상황에서 무너질 만한 펀더멘탈은 아니더라. 대신에 이제 이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기도 먹어봐야 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탄력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시작했던 거 대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쉬었어. 지쳤어. 그럼 이게 반 정도 간다 치면 그렇게 큰 폭이 아닐 수는 있다는 얘기죠. 주식은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려 하는데 여기서 또 멈추는 거 같고 탄력탄 탄성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삼화전기. 반도체 전액 콘덴서 관련된 섹터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콘덴서라는 건 전기 충전기도 콘덴서를 끼잖아요. 그죠? 네, 콘덴서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꼽는 거예요. 돼지코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 꼽는 거. 이런 게 콘덴서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반도체 전액 콘덴서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회사가 되게 좋대요. 한 두 배 정도 갔죠. 반도체도 좋고 2000G도 좋고 모멘텀은 두루두루 있으니 당연히 성장 모멘텀 있다니까 가는 건데 주가 시작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15,000원에 38,500원이니까 두 배 정도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요 구간이 참 힘들어. 유혹의 구간이에요. 유혹의 구간. 예.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떨어질 때도 좋은 올라간 이유가 뭐 올라갔을 때는 좋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좋았으니까 상승을 하는 거죠. 안 좋았으면 상승하겠습니까? 뭔가가 펀더멘털이 좋든 수급이 좋든 뉴스가 좋든 뭐 등등등등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계속 유지되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종목을 산 건 아닌데 부터 등등등등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종목을 누가 줬어? 누가 봤어? 누가 보랬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작 이 자리에 어떻게 돼? 덜덜 떨려. 이때는 오히려 욕을 하는데 확신이 생겨. 이 자리가 오면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데 덜덜 떨려. 왜? 전저점을 깰 것 같거든. 여기나 전저점 보자면 깬 거거든. 나 이 종목 다 던져야겠다. 그럼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바이바이. 끝! 너랑은 헤어지겠어. 딱 찍은 거예요, 선호전기가. 근데 보니 매출액이 2,470억. 전년도에 648억인데 전년동기 586억이면 전년동기보다 좋잖아요. 올해 이제 2020, 실적 좋으네요, 그죠? 영업이익 218억, 37억인데 조금 영업이익은 아쉽다. 그죠? 53억에서 37억 빠졌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 이 58억을 했던 회사가 어느 순간 218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여기서도 최소한 150억은 할 거라 전제가 깔리면 150억에 10배면 1500억이고 20배면 3000억이죠. 이런 구간에 가 있어야 될 종목인데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종목이 돼야 된다? 로얄 종목이 돼야 된다. 왕이 될 종목이 돼야 된다. 왕이 될 종목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까? 네 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 기법의 하에서는 여기서요 전환세 찍고요 CB 찍고 증자 찍고 막 해가지고 막 영업이익 적자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 없으면 문제 생긴다. 이제 이런 로직들을 아시겠죠? 그럼 이 종목들 쭉 펼쳐보세요.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오는 8개 정도의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30개 될 거예요. 수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 30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컬터링 안 한 것까지 하게 되면 한 50개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50개 종목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종목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하세요. 정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를 해도 성향에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똑같은 방식을 너무나 똑같이 알려주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죠. 요즘에 축구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콘테로 갑시다. 토트넘 감독님이시죠? 콘테가 똑같이 훈련을 시켜요. 똑같은 성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 공격에 더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수비에 더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중앙 미드필더에 더 잘 맞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나랑 잘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근데 내가 들어가면 삼성전자 무너져. 대신에 난 현대차로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것처럼 기법적인 노인이 나오면 나랑 맞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MBTI. 예. 네. 뭐 MBTI. 뭐 주식도 뭐 MBTI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인적성인 거예요. 나한테 적성은 뭐냐. 저는 보니까 ENFP더라고요. ENFP. 예. 뭐지 무슨 모험가라고 했는데 뛰어난 모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모험가 투자법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 성향 투자법 아 이거 뭐 이렇게 종목을 사야 됩니다가 아니라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딱 보고 목표가가 보이면 돼요. 흔들리지 않, 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겠죠. 흔들리지만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 피었나니. 주식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서 흔들리면 어때요? 결국은 꽃이 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어떻게 해야 돼? 만개해야 되잖아요. 예뻐야 되잖아요. 자, HT 현대 EP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낚시의 비유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주식을. 아니, 낚시의 비유는 또 뭡니까? 자 주식을 이렇게 낚시대를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올 때까지는 계속 그 너무 잘 놓는 거야 물에서 딱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탁 걸려. 그다음에 어떻게든 수르륵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죠, 그죠? 그런 거다. 근데 이제 HD 션대 P 좀 조금 너무 멀리 갔다 왔죠? 자 자동차 건설사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매출액 봅시다. 매출액이 8천억인데 영업이익 284억. 58억, 60억, 64억, 24억, 240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0억이면. 그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 거죠. 2,400억? 뭐 8배여도 80, 1,600억? 1,900억? 그 정도인데 그 밑에 있다는 거죠. 2,000억 밑에. 그럼 이 종목은 이제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HD 현대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적인 요인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는 있어요. 그럼 질문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조금 여기도 생각하면 3,500원에 7,500원까지 갔다 칩시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게요. 7,760원인데 3,500원까지 갔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얼마예요? 4,000원의 폭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한번 쉬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반만 가자. 반만 가면 어떻게 돼요? 5,500원. 어떤 분들은 주식을 파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파동 이론에 의하면 주식은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제 어떠한 분들은 그러니까 뭐 답은 없어요 사실. 다만 펀더멘탈이 똑같고 실적이 증가된다는 전제 아래 이게 100%라 봤을 때 그 다음 폭은 70%로 보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시켜볼게요. 곱하기 7, 0.7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4, 7, 7에 49니까 50.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는 7, 3에 21, 7, 5, 35, 25. 뭐 이런 식으로 폴 본다는 건데 여기까지 보는 건 안 하고. 자, 그래서 100% 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음엔 70% 파동, 그 다음에 50% 파동, 그 다음에 30% 파동.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락 세기형이 나온 다음에 세기형이 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70, 50, 30의 구조로 보시면 천천히 단타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에서 나온다. 그래서 원래 이게 뭐예요? 삼각 세기형이라는 거예요. 삼각 세기형. 예, 그러면서 주가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조들도 발생을 하더라. 자, 영업이익이 346억, 284억, 58억, 67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반도체 제조 저 자동화 설비 공급 업체예요. 스마트 팩토리 업체인데 자 이제 볼게요. 이제 그 폭을 가지고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 AI 다 얘기 나오니까 자 13,400원에서 27,000원이면 아 13,000원이니까 4만원이니까 2만원이죠. 자 2만원이 50% 받 아 정정할게요. 자 이 폭이 아 14,000원 증가됐죠. 그다음에 이 폭이 7,000원 증가됐죠. 그 목표가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2만 원. 그러면 자, 어떻게 목표가 지금 여기가 14,000원이고 7,000원이면 자, 그럼 자, 70% 파동이라면서 20%는 뭘 해야 돼요? 까치밥을 주자고요. 이게 정확하게는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조상님들은 위대하다. 까치밥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꼭 채. 그러니까 70% 파동이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20% 파동은 에이 내가 다른 걸로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지 라는 노직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조로 잡으셔야 되냐. 자 70% 파동이면 자 27,300원에 50%니까 제가 2만원이라고 그랬죠. 7천원. 그럼 이 수익률이 얼마 나와요? 50%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게 만약에 사이맥스 가면 2만원까지가 목표 수익률. 그럼 약간 낮춰서. 50%도 좋지만 19,500원, 19,000원, 18,900원 어떻게 딱 맞춥니까? 그걸 딱 맞추면은 그 자리에서 다 매도하면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눈치껏 2만원이면 19,800원에도 팔아야 되고 19,800원, 700원, 600원, 500원, 400원도 파는 거죠. 그게 주식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1729억, 2423억, 470억, 아주 조금 아쉽다. 그죠? 700억짜리였는데. 영업이익을 좀 볼까요? 영업이익이 63억인데 109억. 그렇다 하더라도 240억은 넘겠네요. 그죠? 2000억 언더에 있으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내용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 기타 등등도 다 좋더라. 여기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코프라입니다. 범용 플라스틱 브로터, 엔진형 플라스틱을 나오는 제품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더라. 자, 6,000원에서 13,800원이면 두 배를 갑니다. 두 배 상승을 하고. 자, 그 다음에 6,000원에서 다시 가면은 이제 9,000원까지 가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제가 이제 혼자 계산하는 거 말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000원에서 13,800원이면 14,000원이라고 칠게요. 그죠? 14,000원을 칠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8,000원이잖아요. 그죠? 8,000원을 상승을 했어. 자, 여러분들 이제 목표치 잡는 거, 파동에 따라 잡는 거. 이거 2분의 1 계산하면 돼요. 4,000원. 4,000원이면 얼마? 6,000원에서 만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6,000원에서 만원이면은 50% 넘네요. 그죠? 그럼 아, 이거 만원 하지 말고 까치밥으로 50% 9,000원까지. 자, 요 박스권에서 요 수익이 50%예요, 요 수익이. 6,000원에서 9,000원까지 가는 게 50%라고요, 수익금이. 예. 예, 종목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고 펀더멘탈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자 내용이 좋은 건 뭐예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영업이익이 49억인데 41억이면 20.2%가 증가됐대 전년 동기 대비. 자 매출액을 보니까 622억, 631.9%가 증가됐대. 실적은 계속 증가가 되네. 매출액은 어쨌든가 2천억 단을 지키고 있고 영업이익이 약 223억 정도니까 잘 나올 때는 그래도 한 10% 정도 단위까지는 나오네. 그죠? 1,500억에 10%면 150억이고 2,000억에 10%면 200억이니까 10에서 15%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쌓여있는 것들이나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주식은 위기보다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잘 잡아내는 것이 결국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로얄 투자법이잖아요. 딱 사놓고 이제 뭐예요? 집중한테 다른 일로 딱 그 HTS에 딱 9,000원 찍어놓고 예를 들면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날이 지나도 안 가. 그러면 조금 협상하세요. 8,000원. 예, 조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8,000원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 흔들리지도 않지만 불편하지가 않아요. 주식은요. 주식은 계속해서 돈을 딸 수만은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종목당 1,000씩 들어갔어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내가 500을 벌면 1,500이잖아요. 욕심이 생기죠. 다음 종목을 1,500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을 보면 2,250이니까 훨씬 더 좋지만 50을 잃으면 750으로 떨어지니까 본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당 들어갈 때는 기본 금액, 기본 수준, 기본 양의 금액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돈 놀이. 그죠? 제 돈 놀이. DY라는 종목이죠. 이제 우리 목표가 정리하는 거 다 됐으니까 자율주행 본격이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자율주행이 그렇게 좋다는데 솔직히 자율주행은 기술은 굉장히 많이 와 있대요.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인포테인먼트에 강하고 IT 기술에 능하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율주행의 문제가 뭘까요? 책임론이에요, 사실은. 누구한테 책임지게 할 것이냐. 운전자한테 책임질 거예요. 자동차 제조업자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건너는 그 행인한테 책임지게 할 거예요. 이게 책임론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율주행을 했는데 갑자기 자율주행이 오작동을 일으켰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분배해서 책임을 논하느냐에 대한 노직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기술이 더 초급대화될 때까지는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될 미래죠. 특히 드론 같은 경우 이제 드론 택배라든지 드론 거 다 어쨌든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쭉 보니 6,000원에서 12,800원 두 배를 갔습니다. 그러면 6,000원에서 9,000원까지가 50% 파동이죠. 자 이제 이 힘이 안 되니까 이렇게는 가겠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나 봅시다. 자 매출액을 보니까 와 매출액은 좋네요. 그죠? 1조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이번에도 7% 올랐습니다. 매출액은. 아 규모는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구나. 규모의 경제 충분히 시현되고 있구나.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468억인데 71억인데 아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규모는 커졌는데 매출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매출 원가가 2,400억 가까이 나오고 판관비를 좀 많이 쓰다 보니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만약에 80억만 해도 300억은 나온다. 예, 300억이 나온다 치면 지금 2,000억 미치잖아요. 3,000억 밑에 로직은 잡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포인트 잡고 또 어떤 로직에 따라 가져갈 수 있을지도 보이는 거죠. 자, 주식이 이제는 좀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원리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로얄 투자법에서는 아, 이 정도 자리면 됐더라. 이건 거예요. 자, 삼성전자 물류설비 판매 공급 계약을 합니다. 13,2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13,200원까지 6,000원에서 13,200원이면 6,000원의 두 배죠. 6,000원의 두 배 12,000원 이렇게 잡히는데 예, 12,000원이고 그다음에 6,000원에서 이게 이제 두 배. 그다음 6,000원에서 이제 쭉 보게 되면 그럼 9,000원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6,000원 잡아서 9,000원 갈 수 있을 것인가? 몇 번 튈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9,000원을 갈 수 있을까? 제가 저번에 에임 투자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를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수급이 있을까? 모멘텀이 있을까? 이걸 가도 되는 건가? 그럼 9,000원을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여기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됩니다. 매매가 되고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이제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죠. 올라가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주식은 수급이요. 아 맞죠. 근데 명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명분이 뭐예요? 삼성전자와 물류설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우리가 그 깐깐하다. 삼성전자는 양과 음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함께 한다는 거는 삼성전자와 함께 한다는 양은 뭐냐면
대규모 발주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양이 되겠죠. 그리고 양이 크나큰 양이겠죠. 근데 음은 뭐예요? 만약 삼성전자 전적으로 매출액이 50%, 60%, 70% 넘어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구조를 바꾸거나 삼성전자 모멘텀을 바꿔버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매출은 다 없어지는 매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JT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보니 지금 112억인데 이것도 100억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좋은 구조죠. 매출액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117억이 늘었으니. 그럼 올해 1000억 가까이 찍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종목이 되고 또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JT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1번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 항상 공부 조금 필요하시니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이 첫 번째죠, 그죠? 요게 기준이 첫 번째는 영업이익인데 연 100억, 분기 30억. 요게 이제 영업이익의 기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영업이익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안정성, 이 성장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장성.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은 뭐가 있죠? 안정성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보유된 거. 부채도 보유니까. 자, 부채 비율 100% 이하. 그다음에 유보율 500% 이상. 이게 이제 안정성이에요. 성장성,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봐야 될 거는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리스크 관리 세 번째. 자, 신용 비율이 높아도 안 되고. 그죠? 신용 비율 높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공매도 관여 종목이 커도 안 됩니다. 요거 이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따져졌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선정성, 안정성, 리스크 관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제가 뭘 잡는 거죠? 예, 타이밍을 잡는 거죠. 예, 타이밍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자, 제가 글씨가 좀 너무 정신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다 해결됐으니 여기만 타이밍을 잡을 때는 태초의 자리. 시작의 자리죠. 그죠? 태초의 자리. 그죠? 그 다음에 2000억 이하 대신에.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돼요? 예. 네. 파동을 활용한다는 거죠. 파동은 폭곱하기 0.7을 활용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로얄 투자법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8개의 케이스를 보내드렸고, 보여드렸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아, 가끔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어느 순간 단타로만 했던 분들도 그렇고 어떤 순간에 막혀요. 확률 게임에서 그런 거예요. 계속 잘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가 시도를 하게 되면 시도할 때마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죠. 홀짝. 앞뒤. 두 번째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 돼요. 두 개까지 다 맞출 확률은. 세 번째 맞출 확률은 8분의 1이 됩니다. 네 번째 맞출 확률은 16분의 1이 돼요. 그죠? 다섯 번째 맞출 확률이 3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 맞출 확률이 32분의 1인데 64분의 1이고요. 1028... 잠시만요. 32분의 1이죠. 64분의 1, 128분의 1, 맞죠?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이군요. 제가 놓칠 뻔했는데 1024분의 1. 그럼 1000분의 1이에요. 10개 이상을 내가 다, 물론 확률이 다르겠죠. 홀짝, 앞뒤처럼 똑같은 확률은 아니겠지만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내가 다 맞춘다. 확률상 맞추려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요. 0.1%예요. 0.1%. 10개를 똑같은 확률을 갖고 내가 도전했을 경우 수익이
지속적으로 원한 타점까지 가는 게 0.1% 확률이라고. 1%가 아니라고요. 물론 근데 여기서 뭐 2분의 1은 아니겠죠. 그죠? 뭐 틀리랑 마주 확률이 뭐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확률도 내가 우리가 주식할 때 3분의 2만 해도 맞아도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3분의 2가 10배면 이 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 태초의 시작. 대신에 회사는 성장한다.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이야기 좀 드릴게요. 코스닥이 지금 한 2,300포인트 왔다 갔다 거려요. 네. 자, 2,300포인트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1,800을 깨는 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뭐 특별한 악재가 아니면. 근데 2,300포인트의 그 장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돼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2,276까지 봐줬지만. 왜 그러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금융회사,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거의 자기의 가치만큼 2,300 정도 내려오니까 다 내려오더라고요. 자기 가치라는 것은 저평가 구간만큼 과하지 않을 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3,300까지 갔어요. 자, 그럼 다음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 우리 파동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해. 2,300 지금 저 저점이 예를 들면 2,300이다 칩시다. 그 3,300과 2,300의 지수에서 여기서 이제 저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제가 볼 때 자, 3,300과 2,300이면은 여기가 1,000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2,300에서 700이면은 3,000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2,300에서 50%면은 제가 계산을 하면 500이니까 2,800이죠. 이게 이제 500이에요. 그 다음에 2,300에서 300이면 2,600이에요. 좀 쪼개서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 파동, 2,300에 3,000 파동이 물론 여기서 시작했던 건 1,400 정확하게 잡아볼까요? 제가 왜 지수를 정확하게 드리냐면 정말 단순해요. 제가 더 정확히 1,500과 1,400 블라블라였고 1,400에서 제가 2,300이잖아요. 제가 지수를 이렇게 아니 2,300 3,3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1,900포인트가 상승한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하면 850 정도, 800에서 850 정도 나오죠. 그러면 1,400에서 850, 900 잡으면 얼마 잡혀요? 2,300 잡히잖아. 이게 50% 구간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2,300 이하에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는 게 상승했던 폭이 약 2,000포인트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한 900포인트 정도 하면 2,300 정도, 2,200, 300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2,300까지는 저는 지지대 형성이 나오고 아까 70%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1,900, 약 2,000에 70%면은 1,400이죠. 1,400이면은 2,800. 제가 바라보는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은요. 2,300에서 2,800을 봐요.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박스피 구간이. 그러니까 2,200을 벗어나기도 하겠죠. 300을 벗어나기도 하고 800을 벗어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요 구조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을 때는 2,800 가 있고 좀 안 좋을 때는 2,200, 300 가 있고 요 구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올라가다 내려오고 박스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어떤 박스권 노직 상황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밴드 하단 구간까지 거의 다 와 있잖아요. 그죠? 아, 물론 2,2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밴드 구간 안에서는 크게 무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지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아, 그렇게 크게 염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일맥상통하게 갈 수 있더라. 자, 여기 코스닥을 볼게요. 이제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 712 정도 잡혀요. 712. 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2300이라면 그죠? 2300에서 제가 볼 때 2800이라면 코스닥은 700에서 한 850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폭이 어떻게 되냐? 2300에서 그럼 아, 이 종목이 850면은 20%밖에 안 되잖아요. 20에 30% 폭이 나와요. 지수 전체. 아니, 왜? 코스닥은 훨씬 더 폭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도 강렬하지만요. 떨어지는 종목도 강렬해요. 물론 시총 상위 종목들에는 거의 엔터, 게임,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포지션이 돼 있기는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바이오, 그죠? 뭐 HLB라든지 셀트론에스케어, 셀트론제약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런 어떤 코스닥 포지션의 종목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체 구간이 오게 되면서 작은 종목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폭을 만듭니다. 아무리 예를 들면 시총을 전체 시총이 천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시총이 천억인데 조그만 종목이 10억에서 뭐 아니 1억에서 10억 간다고 해서 이 지수를 옮기는 역할은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천억 이상의 종목들이 로테이션을 돌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장의 자금은 크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급등락은 나온다.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종목들이 그나물의 그 밥처럼 주가가 움직임이 좀 약할 거다. 그래서 이제 로얄 투자법을 배웠으니까 로얄 투자법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 혹은 메타버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여기서 하나 더 요즘에 이제 핫한 게 UAM 요게 이제 좀 핫하죠.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식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알투자법이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돈이 있어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불안해하고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도 불안해하고 근데 지금까지 잃었던 돈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융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들도 발생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시장은요 항상 반복됐어요. 제가 왜 항상 반복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냐면 IMF 때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 죽는다. 다 끝난다. 다 어렵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그렇겠지만 사람은 언제나 극복해왔던 것 같아요. 리먼 브러스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다 끝난다. 다 위험하다. 이 세상은 폭발된다. 그런데 또 극복했어요. 우리 코로나 위기 맞았을 때 이제 모든 전염병이 세상을 흔들고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 탈출하지 못할 거다 했지만 또 전염병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도 그 위기가 왔을 때 인간이 관여된 금융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는 극복할 거고 그 극복 속에서 우리는 로얄, 언제나 무너지지 않은 투자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부분들 소통하기 위해서도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아래 하단 보시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고 또 공부할 부분도 공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에 샵 377이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전제는 저와 함께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매주 금요일 11시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을 응원하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